반갑습니다. 아름다울 미 기운 기를 써서요. 여러분들께 노래를 통해서 좋은 기운만 쏘아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노래하는 가수 미기라고 합니다.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MC 도날드 선배님께서 서전 분위기를 아주 잘 잡아주셔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훗훗 핫핫한 것 같아요. 한 번만 제가 분위기 더 잡을까요? 박수! 박수 많이 칠수록 건강해진다 그러죠. 그리고 얼굴도 기왕이면 예쁘게! 스마일! 고맙습니다. 이 상태로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첫 곡 시작할게요. 이렇게 그늘을 만들며 이렇게 위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 들어서 이 곡을 첫 곡으로 골라봤어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말아야 해.
10년 주기 나의 것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내로라 하는 정말 훌륭한 병원 중에 하는 병원이고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병원을 자주 오는 일은 그래도 되도록 없어야 하겠는데, 그래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또 힘든 일, 아픈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긴 합니다. 근데 그럴 때 평소에 내가 챙기지 못했던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가까운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계기가 또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곡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느낌? 요즘 노사연 선배님 노래 중에 진짜 핫한 노래 있거든요.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아,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곡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떠올리시면서 바램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램 보내드릴게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
정말 마지막 곡인데요. 일단 마이크 뽑고요. 기타 좀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어떤 곡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아까 노래를 이렇게 보내드릴 때 표정들을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선생님 나이도 계시고 저 뒤에 우리 꼬마 친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노소가 모여 있는데 근데 표정은 다 같아. 너무 맑게 웃으시면서 노래를 즐기시는 게 역시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놀고 싶으면 노는 거고 박수치고 싶으면 박수치는 거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는 거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는 거지. 뭐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나? 그죠? 역시 재밌는 곡은 예, 마무리는 트로트로 하죠. 하! 조금 나가볼까? 내 나이가 어때서 맞죠? 맞죠?
여러분 자신을 믿고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